1년 뒤인 1427년 7월 20일 궁녀 장미의 이름이 또다시 조선왕조실록에 오르게 됩니다. 왜요? 자, 장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한번 기록으로 확인해 보시죠. 여사는 16명인데 손일, 사계, 장명, 착약, 8월, 이하, 고지, 연희, 정월, 장미, 황부, 칠보, 권득, 연지, 최장, 소부입니다. 여사? 여사가... 궁금하시죠? 네. 네. 여기서 여사는 여종을 뜻합니다. 장미가 여종 명단에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은요, 조선 왕실을 모시는 여종들의 명단이 아니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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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바로 이곳! 명나라 황실에서 일할 여종들의 명단이었던 겁니다. 즉, 장미의 이름이 명나라 인사발령 명단에 오르게 된 거예요. 와. 당시 조선은요, 명나라 황제의 요구에 따라서 각종 물품이나 필요한 사람을 명나라의 조공으로 바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명나라 황제인 선덕제는요, 조선의 요리를 잘하는 여인, 노래를 잘 부르고 춤을 잘 추는 여인, 또 허드렛 일을 한 여인들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여인들은요, 조선의 궁녀 중에서 뽑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으로 누가 뽑혔다? 장미. 장미가 뽑혔다는 겁니다. 와, 기준이 뭐였을까? 뭐 그래도 아까처럼 뭐 이것저것 잘하는 사람이 발탁된 거 아닐까요? 그 세종은 명나라의 관계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는데요. 그래서 조공 물품을 보내거나 또는 공녀를 보낼 때 그 물품이나 공녀 간택을 일일이 다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아무나 뽑지 않고 굉장히 신경 쓴 인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궁녀 장미는 그냥 일반적인 궁녀가 아니라 나름 일 잘하고 명나라에 가서도 적응을 잘할 만한 그런 사람 중에서 뽑혀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데 엉망진창인데 바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하지만 뽑힌 이유와는 별개로 명나라로 떠나야 될 궁녀들은요, 고국당 조선을 떠나 영원히 명나라에서 살아야 됐거든요. 영원히. 어린 시절 궁궐에 들어가 바깥 세상도 모르고 살아가던 궁녀들에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궁을 나가 타국으로 떠나라는 거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평생 갇혀서 산 것도 마음이 안 좋은데 타지에 가서 다른 누군가의 시중을 든다라는 맞아. 거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쵸. 너무 가기 싫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의 속내가 어떻든 쥐엄한 어명 아래 명나라로 떠나는 날은 어김없이 다가왔습니다. 가야죠. 장미를 포함해 여종으로 뽑힌 궁녀들과 간택된 궁녀들은 명나라로 향하는 먼 여정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그리운 고국 조선을 떠난 지도 어느덧 8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이 명나라에서 장미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솔직히 조선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도 그게 잘 살아남았잖아요. 그래서 명나라 가서도 좀 그래도 잘 버티지 않았을까. 그래도 또 발탁돼서 갔다는 건 일을 잘했다라는 거니까 좀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요? 네. 어쩌면 장미는 이맘때쯤 다시는 조선 땅을 밟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에 그쵸?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1435년 1월 3일 명나라에서 깜짝 놀랄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네. 기록으로 보시죠. 선덕 황제가 붕어하고 나서야 태왕 태후가 알고서 혹 돌려보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황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돌려보냈다는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은 장미가 다시 돌아온 건가요? 네. 장미가 명나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여종을 요구한 명나라 황제, 네. 그 선덕제가 35세 나이로 갑자기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건 갓 9살이 된 선덕제의 장남 정통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새 황제를 대신해 통치하던 정통제의 할머니 태왕태후가 조선 출신 여종들 중 일부를 조선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아, 와, 고맙게. 네. 이때 53명의 귀환자 중 장미가 포함돼 무려 8년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을 거란 사실이겠죠. 와,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는 이 궁녀 장미라는 이름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궁녀 장미라는 이름이 꼭 동일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녀 장미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장미에 관련된 기록이 태종과 세종 때의 그 제한적인 기간에 집중적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에서 봤을 때 동일인이 아닐까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명나라에서 돌아온 해방감이 너무 컸던 탓일까요? 귀국한 지 한 달이 채 안 된 1435년 5월 이 장미가 또다시 조선왕조실록에 적힐 만한 문제적 행보를 보입니다. 이번에 장미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대형 스캔들을 터뜨립니다. 자, 대체 무슨 스캔들이었는지 기록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와, 터뜨릴 게 없는데. 시녀 장미가 병으로 밖에 나갔었는데 자, 이 조선시대에 궁녀가 병이 났을 경우 네. 궁궐 안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궁 밖으로 나가 치료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장미도 병이 났다는 이유로 출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이군 이인이 동거하는 조모의 집으로 초청하여 혹 여러 날을 유숙하고 평가로 출궁한 장미가 신이군 이인이라는 남자가 사는 집에 초대받아 여러 날을 외박했다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장미를 초대한 신이군 이인의 정체는 바로 세종의 오촌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여러 아우들과 함께 집에 잔치를 베풀고 장미를 청하여 모여 마셨다. 신이군 이인뿐 아니라 여러 남자들과 함께 어울려 놀기까지 했다.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궁녀는 엄연히 누구의 여자다? 왕의 여자. 왕의 여자입니다. 지엄한 법도에 따라 궁녀는 왕이 아니라면 평생 수절해야 했습니다. 궁궐에 들어간 순간부터 궁녀는 결혼도 연애도 금지됐던 것이죠. 과거 이방원 폭행 사건으로 반역의 죄까지 거론됐던 막장 궁녀 장미. 조선에 돌아오기가 무섭게 이번엔 외간 남자와의 스캔들을 일으키며 조정을 뒤흔든 겁니다. 자, 스님, 이 궁녀가 외간 남자를 만날 경우 엄청난 처벌을 받는 거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 이유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외간 남자와 사통한 궁녀는 어떤 처벌을 받아야 했을까요? 조선시대 법전인 속대전에 적힌 법률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녀가 밖에 사람과 간통하면 남자와 여자는 모두 참수한다. 아, 둘 다. 둘 다 참수하는. 둘 다 참수한다. 와.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처벌이냐면 참수도 참수지만 즉시라는 타이밍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선시대는 사형수들의 형을 가을부터 그 다음에 봄이 오기 전까지 집행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로 겨울에 집행했다는 소리입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절기에 사람을 죽이는 건 하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반역, 모반을 저지른 대역죄인의 경우에는 즉결 처형했거든요. 그런데 간통을 저지른 궁녀의 죄 역시 대역죄인과 마찬가지로 극악하다고 여기고 엄중하게 다뤘던 거죠.
이 궁녀의 간통 처벌 규정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간통을 저지르던 궁녀가 만약 임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일인데요? 어떻게 아이는 어떡하지? 어떡해요, 그거. 조선시대에 임신한 여자 사형수는 출산 후 100일 후에 처형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그렇죠. 어미가 제 아무리 흉악한 사형수라도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최소한 100일 동안은 어머니 젖을 먹을 수 아이고, 있도록 딱해라. 배려를 했던 거죠. 그런데 궁녀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출산 이후 100일을 기다렸다가 형을 집행하는 예를 따르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 뭐야? 아이를 낳자마자 바로 참수한. 심지어 궁녀의 간통으로 태어난 아이는 노비로 만들어버리기까지 했어요. 아, 계속 이어지구나. 그렇지. 네. 자, 왕의 승은이 아니고선 평생 동안 강제로 순결을 지켜야 했던 궁녀들. 자, 궁금합니다. 그중에는 대담한 일탈을 겁도 없이 저질렀던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근데 벌이 너무 세니까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있었습니다. 1667년 실제로 현종대에 귀열이라는 이름의 한 궁녀 때문에 궁궐이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이 승은을 입지 않은 궁녀 귀열의 폐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거든요. 궁궐 안에서 누가 아버지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한 궁녀? 이거는 뭐 궁궐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승은을 안 입었는데 배가 나온다라는 거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임신 사실이 발각되자마자 궁녀 규열은 곧바로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대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녀 규열이 대체 누구와 사투한 것인가를 두고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궁녀 귀열이 정을 통한 상대가 바로 궁 밖에 살던 자신의 형부였던 거예요. 아이고야. 와. 형부? 아니 조선시대 또 할리우드가 얼마나 오래된 관계였으면 외출이 어려운 궁녀가 임신까지 했을까요? 이 사건을 접한 현종은요, 옥중에서 아들을 낳은 귀열을 참수형에 처합니다. 자, 그런데 궁녀가 이런 육체적 관계 없이 누군가를 단지 마음에만 품었다면 이건 문제가 될까 안 될까요? 이거는 뭐 본인만 아는 건데 괜찮죠. 말하면 문제. 1465년 세조대에는요, 궁녀의 연애 편지 한 장이 궁궐에 피바람을 몰고기도 했습니다. 아, 연애 편지 한 장이요? 사건의 주인공은요, 덕중이라는 이름의 궁녀였습니다. 그녀가 궁궐 밖에 누군가를 짝사랑하다 못해 그 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연애 편지를 보내게 된 거예요. 덕중의 편지를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바로 세조가 무척이나 아끼던 조카 귀성군 이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경악할 만한 사실은 덕중이 세조의 승은을 입은 적이 있는 궁녀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왕의 여자인 건데.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승은까지 받은 궁녀가 외간 남자, 아, 그것도 어린 조카를 마음에 품었으니, 아, 이거는 분노 그 자체였을 겁니다. 분노한 세조는요, 이렇게 명령합니다. 날이 밝기 전에 덕종을 교수형에 처하라. 와, 날이 밝기 전에. 그리고 이때 죽은 사람은 덕중만이 아니었습니다. 명하여 두 환자를 문 밖에 끌어내어 때려 죽였다.
자, 세조가 때려 죽이라고 명령한 두 환관의 정체는 바로 궁녀 덕중의 편지를 귀성군에게 전달해 준 사람들이었어요. 와. 궁녀 덕중의 연애 편지 한 장이 순식간에 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버리고 만 겁니다. 신료들은 귀성군 역시 처벌하셔야 합니다 라고 청을 올렸지만 세조는 덕중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 라고 하면서 귀성군에겐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덕중은 실제로 간통을 저질렀다 안 저질렀다? 안 저질렀어요. 간통을 저지른 건 아니잖아요. 궁녀의 신분인 덕중에겐 그 일방적인 짝사랑마저 용납되지 않았던 겁니다. 궁녀는 사랑에 빠진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죄가 됐던 것이죠. 이처럼 간통은 물론이고요. 궁녀의 일방적인 마음까지도 엄격하게 단속했던 조선.